네, 오늘 명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명동 땅값이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실 건데, 명동 땅값은 최고가로 찍힌 게 10억. 전체가 다 10억이 아니라 한 평당 10억입니다. 2017년도에 명동역 메인거리에 있는 건물인데, 요게 대지가 한 31평 정도 됩니다. 요 건물인데 315억에 매각이 됐습니다. 그래서 대지 평당 10억 한 2천만 원 정도에 매각이 됐고, 그리고 더 재밌는 사례는 지금 같은 길에 있는 건데 땅 모양이 이거예요. 되게 얇죠? 거의 약간 빼빼로 느낌의 이런 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땅이 19평이에요. 몇 면적이 한 108평 정도 되는데 이 건물이 200억, 19평짜리 명동 메인에 있는 건물이 200억 원에 2018년도에 매각이 됐었고, 대부분 다 이쪽 길에 있는 건물들은 한 6, 70년도대 건물들이 많아요. 71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19평짜리 땅을 200억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. 그리고 지금 명동이 코로나 때 매우 안 좋았어요. 거의 관광객이 한 거의 90% 이상 빠졌었고, 그 기회를 틈타서 2021년도에 더 초입에 있는, 요건 대지가 55평입니다. 이 건물. 이 건물을 330억, 그러니까 대지평당 6억 원 정도에 매입한 거예요. 그래서 같은 길에 있던 두 건의 사례는 대지평당 10억에 매각이 됐는데, 코로나 이후에 좀 급매로 나왔던 이 건물을 33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. 그래서 연면적이 무려 348평 정도 돼요. 한 100평 정도 되는데 이건 거의 3배죠. 굉장히 좀 싸게 산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좀 그렇게 위기 때 투자를 해서 성공한 그런 사례라고 좀 보여지고, 지금은 명동이 너무 좋아졌어요. 관광객들도 너무 많아졌고. 그래서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명동의 1제곱미터 월 임대료가 76만 원. 그래서 세계에 한 9위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1제곱미터가 한 평이 아니거든요. 한 평은 한 3.3제곱미터예요. 그래서 여기서 한 3배 정도 더 보시면 될것 같아요. 200만 원 초반 정도. 그래서 내가 10평을 쓴다 그러면 월 임대료가 2천만 원 초중반 정도 됩니다. 그만큼 명동 임대료가 엄청난 거예요. 10평에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지금 뉴욕 5번가에 있는 메인거리죠. 메인거리가 1제곱미터당 240만 원 정도. 239만 원에서 3.3. 거의 800만 원입니다. 그래서 뉴욕 5번가 메인에 있는 매장 같은 경우에 한 평당 월 임대료가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. 그래서 만약 10평 정도 쓴다 그러면 여기는 월세가 거의 한 8천만 원 정도. 이렇게나 비싸다고요? 밀라노도 제곱미터당 한 211만 원, 홍콩이 한 178만 원, 그다음에 런던이 한 174만 원, 파리의 메인거리가 한 134만 원, 명동이 76만 원. 명동 임대료가 또 상당히 높은데도 명동이 세계 9위입니다, 임대료 수준. 그리고 여러분들 공시지가 발표할 때 아마 많이 기사 나갔던 건데, 네이처 퍼블릭 있던 이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공시지가가 제일 높은 그 건물입니다. 매년 이제 뉴스에 나오는 명동의 이 거리가 제일 번화한 거리고,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남이 제일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제일 비싼 곳은 바로 명동입니다. 명동이 대지평당 거의 한 10억 정도 매각된 그런 사례가 있고, 뭐 강남 대로변에도 최고가가 거의 한 6억, 뭐 7억 이 정도 수준인데 명동은 무려 10억에 매각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.